스키장에서 뵙다가 이제 여기서 뵈니까 또 상당히 그 새로운데. 네. 제가 여기를 한 2년 전인가 제가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보기는 했는데 그때랑 지금은 또 뭐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그 회사에 고용되셔가지고 네, 이쪽 그 이 점장으로서의 이제 일을 하셨던 거고 네. 이제는 그 회사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동안에 몇 년간 경영해 온 이 그 자전거 의류 아울렛을 인수하셔가지고 이제 직접 경영에 나서셨는데 네. 어떤 이제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한번 제가 크게 제 이름을 걸고 하다가 한번 제가 엎어졌었어요. 엎어져서 잘 안 됐어서 네. 상당 기간 되게 고전을 원치 못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랬다가 이제 회사에서 충분한 노하우와 그리고 충분한 그런 시스템들을 갖다가 이제 터득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그 운영을 하는 매장을 제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그 축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네. 활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설레는 마음도 좀 네. 있고요. 그리고 그 자신감도 좀 많이 있고 합니다만 네. 이제 예전에 한번 네. 엎어졌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예. 사업자를 내서 이렇게 받는 것만으로도 예. 손발이 떨릴 정도로 예. 굉장히 그 망감이 교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준비가 됐고요. 네. 기존에 갖고 있던 노하우와 이제 판매 전략 네. 그리고 제품을 컨택하는 부분들까지 네. 정리가 잘 돼서 네. 지금은 좀 자신감 있게 세일즈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스키 쪽에서 뭐 네. 데모스트레이터도 활약하시고 네. 또 이제 뭐 강습을 하시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자전거 쪽 일은 그렇게 그 많이 해보시질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자전거 쪽의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저는 자전거 19년, 20년 정도 탔고요. 굉장히 오래 타셨네. 2003년, 4년 정도에 네. 저희 회원님께서 자전거 한 대 선물해 주셨어요. 아, 그거에서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하다가 네. 동호회를 들게 됐는데 저희 네. 지인분들과 그러니까 회원님들이었던 분들이 네. 그런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네. 거기서 자전거 타다 보니까 MTB는 현재 9년 타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은 11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니 뭐 충분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이런 네. 걸 지켜보시면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